오늘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하나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날 때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날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개인에게만 나타난 하나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의 여정이 그랬어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나머지 그 열한 아들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봤어요.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7년 흉년을 우리가 전혀 배고픔이 없이 지낼 수 있게 이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누가 말하니까 누가 가르치니까 그래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케 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시키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내 생각은 육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땅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어긋나지만 우리의 길은 죄인의 가진 악인의 가진 그 속성 안에서 죄의 본성 안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악하고 하나님은 생명에서 온 것이고 거룩함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선과 악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나아갔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애굽에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요셉 아래에서 그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가족들이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게 되고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곤욕 가운데 두십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잘 통과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냐고 왜 그들의 자손에게는 고난을 겪는 시간을 허락하시느냐. 신명기 6장을 보면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말하고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하시고 나서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야 되는데 가르치지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애굽에 있으면서 뭔가가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전락했어요? 옛날에 한국 교회는 이렇지 않았어요.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게 교회였었고 섬김이 특별한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풍요가 오고 나니까 부요가 오고 나니까 점점점 개인주의가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웃 간의 교제도 끊어지고 옛날에는 대신방이라서 골고루 다
목사님이 다니시느라고 바쁘셨지만 지금은 대신방이라는 게 없잖아요. 집에 오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문이 다 닫혀서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만 해줘도 굉장한 축복이라 생각해서 어떡하든지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신방을 요청했는데 지금은 신방 요청 안 하죠. 왜 이렇게 점점 닫혀졌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고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는 마음이 그만큼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우리는 그때에 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른다 하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훈련의 시작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워서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거니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믿음으로 지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지려면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말.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인가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게 되었잖아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고난이 힘드니까 하나님 여호와 구원을 부르짖은 거죠. 모든 게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내가 잘나서 뭔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일으킨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열 가지 재앙 동안 애굽은 완전히 멸망하였지만 다른 우상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완전히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한 이스라엘은 개 혓바닥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가르쳐준 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하지만 그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을 말로 구전으로 전하였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이면서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타협하고 이 정도는 이 세상을 살려면 할 수 없는 거지 하면서 용납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절대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방법과 육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을, 정욕을, 육의 생각과 마음과 방법을 그냥 용납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셔. 괜찮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것과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흘리기까지 싸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게으르고 말씀에 게으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30분 땡 아니면 1시간 하면 많이 했네. 그리고 사역을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역의 비중을 더 두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가 교제하는 시간에 이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구분하여서 골방에서 너와 내가 함께하자. 오늘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인 거예요. 아담과 아담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계명을 준 것이나 이것이 똑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한 언약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서 죽고 부활해서 너에게 구원의 길이 됐으니 너희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면 너와 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고 이제 주님과 교통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했다라는 얘기는 내 생각이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내 마음이 그 법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의 의가 법이고 그 의가 법이 되어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생명의 법이 의의 법이고 아멘?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주셔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생명으로 오고 그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그 법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잖아요. 출애굽을 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것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은 제일 첫 번째 만난 게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물을 못 만나면 죽어요. 그런데 한 지정한 가지, 한 지정한 나무 그거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어요. 이 한 지정한 나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내 안에 던져지면 내 안에 쓴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그들이 이 광야를 능히 통과할 수 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룬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고 기도하니 전쟁에 이기고 힘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니 전쟁에 지고 그 아말렉이 누구예요? 바로 에서의 후손이죠. 바로 육체의 정욕 때문에 탓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육체의 정욕이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가는 길에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바쁩니다. 주님 아시죠? 급하게 5분 10분 기도하고 나가서 일하기에 바빠요. 충분히 기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해야 이 아래에서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전쟁이 수반되어졌어요. 애굽을 나온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모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율법의 말씀 앞에 늘 그들이 서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재물을 갖고 와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광야 기간 동안에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예배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 앞에 끊임없이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삶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정한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가르쳐준 거예요. 성막을 짓게 한 예물조차도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물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느냐를 말하잖아요. 어떻게 세워지느냐죠.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것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든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육으로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했을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농산물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걸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애굽에서 터득된 죄성, 습성 그것이 육체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어요. 육체의 생각의 관점에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임하는 사람을 위해서 식탁을 내려 하나님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 이제 드디어는 그 일을 이룰 거라는 걸 분명히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고 멸시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육의 생각으로 나아가면 그들이 지은 자와 똑같은 죄를 지는 겁니다. 끝없이 그 광야의 시간에서 그들에게 요구됐던 건 모세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것만 가르쳐준 거예요. 리더십이 바뀌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여호수아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따르는 것처럼 광야의 길도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만 순종을 할 때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으면서 40년 광야를 잘 돌았다는 거. 왜 40년 광야를 굳이 돌았어야 되냐?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약속한 그 땅 목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 다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불신이 없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어찌 이렇게 길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각자의 고난의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거의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15년은 훈련의 기간이라 그래요. 바울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다윗, 그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결국은 그가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되어질 만큼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요단강 직전에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했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야 했어요. 그리고 홍해와는 다르게 믿음의 발을 내어 디뎠어야 했어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은 먼저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케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시고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오지만 나중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딛고 나아가는 걸 요구하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기억하시죠? 내가 밤을 맞도록 수고했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로 했지만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겠나이다. 우리의 사역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즉 그 배에 누가 태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태워져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역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법을 너의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겠다라는 건 그 다음에 말씀이 11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것을 말씀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법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잠잠하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상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모세의 들은 손은 전쟁은 여호수아가 했지만 모세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는 골방 시대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골방에서 너희가 영적 전쟁을 치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대적해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기도할 때 위에서 천군 천사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땅에서는 실질적으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파워로 자기네들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숨 한 번만 휙 하고 불어도 초토화돼 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잠자고 계시간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떠서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라는 거죠. 내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살아야 되죠. 내가 없으면 내 가정도 없는 거잖아요. 내 가정 살려야죠. 사역이 뭐가 중요해요? 내 가정이 사는 게 중요하고 내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하고 내 나라가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자연히 그 다음에는 다른 것도 다른 나라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일에 당연히 쓰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인데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찌 나를 쓰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 내 마음에 있어서 오직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 지금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죠.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 잔치 자리에 나는 장가 가야 돼요. 나는 장사해야 돼요.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고 안 오는 사람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아가서 젊은 말이 눈먼 자 앉은뱅이 된 자도 일으켜서 데려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세상의 법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간다. 하나님의 법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마치실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그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사라지면서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누구도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세상에 천하고 비천한 자, 약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되는 자들을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그 이유가 29절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라고 표현됐지만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한다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니까 그분의 이름은 주가 되시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이죠. 주님은 모든 일에 그분의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줄 때 그걸 구하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생각의 법을 두고 마음의 그 법을 두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그것을 위해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한 성령을 받아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몸, 한 나라가 되게 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걸 통한 구속,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중요한데, 죽는 것도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두려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한 것처럼, 왜?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린다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죠. 버리면 얻을 것이기 때문에, 내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걸 이스라엘에게 가리킨 거예요. 너희가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내가 너희를 이끈다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끝까지 그건 못하셨어요. 첫 번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한 일이 그래서 할례예요. 철저하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음을 시인하는 행위가 할례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7일이 걸리죠. 무너뜨리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했을 뿐이에요. 7일째 하나님이 다시 하는데 7번을 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가 7이기 때문에, 인생의 6은 하루에 한 번이죠. 우리 인생은 6이에요. 6.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돌고 돌는 겁니다. 인생은 돌고 돌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있는 이 6일 동안에 하는 거예요. 이 6일이 창세기에 가면 창조의 대략이 보니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7일이 되기 전에 사람을 짓는 이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형상을 못 세우게 하려고 공작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그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한 사람만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되었고요. 8일에 할례를 준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육의 몸을 벗을 때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알아야 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특별히 이 시대에 주고 계십니다. 왜 주시느냐 하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이고 산재물이 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각인을 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자에게 성령을 주시되 그 성령은 한 성령인 거예요. 몸의 각 기능이 다르게 역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기능이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몸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각각의 직분이 다르게 쓰임받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을 위해서 동역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 맞죠? 한 집에 거하십니까? 한 아버지의 피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아버지가 나의 머리가 되어져서 다 같이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이 순종합니까? 그러면 몇 명이 모였든 그들의 생각은 하나를 향해서 가게 되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진정한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철저하게 물었어야 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성의 침공에 대한 문제예요. 여리고성이 이긴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지 그들 때문에 이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리고에 있는 거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되는 거, 그것은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취하면 안 되는데 아간이 그거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랬는데, 여리고성 큰 것도 넘어졌는데 뭐 저까지 아이성하고 올라간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의죠.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어도 이 한 사람은 제가 온 이스라엘의 죄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교회가 회개하도록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거든요. 여기저기 여러 교회가 있어도 우리는 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가 내 죄예요. 그것을 내 죄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이성을 침공하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같이 전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냥 사역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그들이 심판받을 때가 가까워서 죽기 길을 쓰고 싸우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얼마나 무장을 하고 험상궂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셨는데요. 빽빽한 마귀 무리들이 무장을 완전히 했어요. 그리고 와 이러고 있어요. 문만 열어라. 들어가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 기세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하고 저건 무너져도 상관없이 방관하십니까? 그게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이 나라 살려야 되죠. 이 민족 살려야 되죠. 세계를 하나님의 교회인데 살려야 되잖아요. 몇 마디 가서 복음이라고 전한다 그래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살아납니다. 우린 무릎으로 나가야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른 길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나로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합심의 기도가 돼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고 회개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고 화목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같이 협력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함께 연합해질 때 이 악한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개교회주의잖아요. 개교회주의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연합해야 돼요.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어요. 무슨 싸움? 가나안 전쟁이에요. 한 영혼 영혼을 데리고 올 때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제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가르쳐줘야지 그걸 내쫓고 그 영혼을 건져올 거 아니겠어요? 그 한 영혼 영혼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바운드리가 있어요. 이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니네가 그거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준 그 땅은 어딘가? 그걸 내가 정복해서 다 취해야 되는데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게 싸우는 이 싸움,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에 투구를 쓰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믿음에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치는 실제로 이렇게 무장이 돼 있나 보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실 겁니다.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큰 군사가 되잖아요. 전 그것을 소망합니다.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자기 주권 안에서 자기 통치권을 만들려고 하는 이거를 우린 대적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죠.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맥을 이어서 얘기하시면서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다 뚫어서 우리한테 주시면서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하는 용사가 되어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고 그 옆에서 그걸 붙들어주는 훌과 아론이 있고 갈렙의 믿음이 중요하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도 받았잖아요.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땅을 취하지 않습니까?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는데 우리가 믿는다 말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삶의 실상이 되지 못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 구원이 증거로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 내 사역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아버지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고 새롭게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 도전을 받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서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린 모두가 되어질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뜻을 이루실 참 좋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